C와 F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, 그냥. 시멜 세븐 원, 투, 쓰리, 포 F멜 세븐 이건 이해되시죠? 시멜 세븐, F멜 세븐 시멜 세븐, F멜 세븐 시멜 세븐, F멜 세븐 여기 시멜 세븐 그쵸? 네 F는 여기 C7 F7 그림을 먼저 봐야지 어떤 코드를 할지 안 헷갈리시겠죠? C가 또 여기 있어요 5프레 3번 줄 그럴 때 그쵸? 이렇게 해서 F7 이렇게 발에하고 C major 7 쉐이프 F major 7, 네, 발에하고 C major 7 쉐이프. 그렇죠. 그래서, C major 7부터 하면, 이런 식이죠. 그 다음에 여기 8프렛 6번 줄은, 요게 C major 7. 그쵸. C major 7, 그는 반은 들인 거. 하고, F major 7. A major 7 shape. A major 7 shape. 여덟 번째 칸을 발에하고, 여기 A, 여덟 번째 칸을 발에해주고, A major 7 shape. 여덟 번째 칸을 발에해주고, A major 7 shape. 17. A 코드 쉐이프에서 이 3번 줄을 발에 내린 형태. 그렇지. 항상 코드 쉐이프는 여기 제일 낮은 쪽, 제일 낮은 쪽에 있는 형태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. 그렇죠? 제가 A major 7 shape로 말하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. 얘랑 똑같은 폼을 여기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.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걸로 하는 게 되게 헷갈리겠죠. 왜냐? 검지부터 중지부터 했으니까. 그래도 적응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 10번째 4번 줄 C 그러면